자,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주력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차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? 아, 오늘은 기아와 비트로셀, SNS텍과 주성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 기아, 비츠로셀, SNS텍, 주성엔지니어링을 선정해 주셨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? 아, 우선 비츠로셀을 말씀드리겠는데요. 네.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동사 사업부 중에서 스마트 그리드 이용 고용전지 쪽에 그 매출과 고마진이 나오고 있는 그 고온전지의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런 고온전지에 따른 고마진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온전지 이외에도 방산산업 쪽의 사업부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SNS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. SNS텍 같은 경우는 동사의 본업단인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SNS텍의 그 가장 큰 주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EUV, 펠리클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EUV 시장이 개화됨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SNS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EUV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 업체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만큼 SNS텍도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종목 비츠로셀과 SNS텍 오늘도 저희 시장에서 한번 잘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